오빠 것도 사주세요. 오빠 건 집에 많이 있어. 넌 김사나가 그렇게 좋아? 엄마가 그러는데 나중에 엄마랑 아빠랑 하늘 날아가면 나랑 오빠랑 둘뿐이래요. 뭘 둘밖에 없어. 셋이고 넷이고 다 같이 살면 되는 거지. 그래도 돼요? 그럼. 그럼 언니도 같이 갈래요? 어딜? 이거 비밀인데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되는데. 뭔데? 아무한테도 말 안 할게. 엄마가요, 겨울방학 되면 오빠랑 같이 서울 갈 거래요. 서울? 응! 그래서 서희랑 같이 밥도 먹고 맨날 놀고! 그래? 안 가요. 다시 생각해봐.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. 행복하게 잘 사시면 좋겠다고요. 그거 각자 행복하자는 얘기였는데요. 대학은? 여기서 다녀요. 그것도 다시 생각해봐. 엄마랑 너랑 소희랑 가족끼리 같이 사는 게 맞는 거잖아. 전 그러고 있어요. 엄마가 너랑 같이 살고 싶어서 그래. 잠깐만 좀 맡아둬. 엄마 올 때 혜진이 좋아하는 햄버거 사올게. 필요 없다. 사오지 말고 그냥 빨리 오나. 왜 내 의견은 한 번도 안 물어봐요? 내 의견은 안 중요해요? 이만 가세요. 가게 저녁 장사해야 돼요. 가능하면 다시 넣어주시고요.